상위 1%가 되라. 그게 진짜 멋진 인생 아니겠는가?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 더 나은 직업, 비싼 차, 넓은 집을 가져라. 더 똑똑하게, 더 빠르게, 더 풍족하게, 완벽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어 최고가 되라. 이런 극단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예외적인 삶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허세를 부리면서까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겨 갑자기 벼락부자를 꿈꾼다거나 평소 관심도 없던 봉사를 한답시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리기도 한다. 이런 허세에 사로잡혔던 한 남자, 마크 맨스. 난 대단한 사람이고 남들은 다 머저리야. 그러니까 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는 젊은 시절 대부분을 자기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쿨하게 보냈다. 아니, 쿨한 척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피폐했다. 직장에서 여러 번 잘리기도 했고, 친구 집 소파에 얹혀 지내기도 하면서 바닥까지 추락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이자 스타트업 CEO가 되었다. 마크는 그 진리를 정리해 책을 냈는데,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 네티즌이 추천하는 2017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됐다. 많은 이들이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를 성취하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서 별 볼 일 없이 살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위험합니다. 돋보이고 대단한 삶만이 가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결론 또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이런 메시지에 현혹되면 오히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살려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향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꺼져.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SNS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정보에 현혹되면 불안감은 더욱 커질 뿐이며 마치 자신이 루저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생활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남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이 평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어떤 평가나 거창한 기대 따위는 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는 데 신경 쓰며 살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 일거수 일투족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사는 건 다 고만고만하고 모두가 똑같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에만 신경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허세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애쓰지 마, 노력하지 마, 신경 쓰지 마.